안녕하세요. 마리맘 정원의 마리맘입니다. 오늘도 역시나 날은 뜨거운데 이상하게 바람이 조금 시원해진 느낌이 드는 거는 저의 생각일까요? 진짜일까요? 가짜일까요? 야는 그 뭐죠? 갑자기 잊어먹었습니다. 아, 노랑 그 카라 꽃인데 이상하게 꽃을 안 펴주고 잎사귀만 이렇게 무성해요. 잎사귀만 무성한 것들은 쓸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기다려봐 줄 거고요. 요것도 장미 베고니아인데 너무 보품없이 성장을 해요. 그래서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. 가을이 오면 달라지겠지. 목대는 워낙에 짱짱해져 있고 그 옆에 진짜 너무 예쁜 끝도 없이 피워준 이 화분은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화분입니다. 여기 보면은 김마리라고 써져 있잖아요. 우리 마리 화분이고 이 여기 화분 안에 마리의 유골을 제가 전에 뿌려서 이 화분을 만든 거거든요. 근데 카네이션을 심어놨는데 몇 년째 카네이션이 죽지도 않고 너무 잘 커주고 저번에 여기 제가 조금 삭발을 했는데 이렇게 새순이 싹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얘네들이 좀 밉다 하면은 삭발하세요. 삭발하면은 또 잘 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란타나도 더위에 엄청 힘들었나 봅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꽃을 또 올리고 있네요. 얘는 뭐 꽃을 잘 펴주는 애니까. 그리고 여기에서 삽목해서 이 통에다 막 무작위로 꽂아놨는데 이 란타나가 또 엄청나게 여기서 성장하고 있습니다. 팝콘 베고니아가 그 얘도 별 수 없었겠죠. 뜨겁고 목이 마르고 그랬으니. 그리고 또 다일리아도 한번 싹 피고 진 거를 제가 그냥 싹둑싹둑 잘랐더니 그래도 이렇게 꽃 피고 있습니다. 다시 또 이렇게 밑에서 새 입장이 엄청 또 올라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다일리아도 참 기특한 식물이에요. 이 씨앗으로 봄에 딱 파종해갖고 놔두면 이 봄서부터 피기 시작한 다일리아가 엄청나게 이 늦가을까지 피워주고요. 참 그 착한 애들인 거죠. 그리고 이거 발렌타인 자스민은 진짜 아무나 키울 수 있는 그런 꽃이에요. 발렌타인은. 그리고 일일초 여기 있습니다. 일일초가 꽃이 이보다 훨씬 많았는데 어제 그제 내린 비로 엄청 두들겨 맞았나 봐요. 꽃이 우수수수 떨어졌어요. 색깔이 너무 예쁘죠. 흰색도 진짜 너무 예쁘고요. 이 주황색도 아주 이렇게 커. 이게 3개 만원짜리 포트예요.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크게 폭풍 성장했고 저기 임파첸스가 저기 이제 제가 두 개에 7,000원인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잘 크다가 꽃은 너무 예뻐요. 꽃은 너무 예쁜데 그 이 지난주 뜨거운 더위에 아주 힘들어했던 것 같고요. 이거는 제가 기대하는 천사의 나팔, 핑크색 천사의 나팔이에요. 그래서 이거 꽃 피워주기를 굉장히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답니다. 어서 꽃 피워주세요. 나팔님. 그리고 오늘의 제가 할 일은 이거를 이제 허브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데 너무 많이 폭풍 성장했어요. 그래서 또 우회를 단돌이 해주려고 이발하려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. 잔디 위에 잔디를 놔두니까 이렇게 지금 생겼는데 동글동글동글하게 잘라야 되는데 아주 너무 컸어요. 얘도 자른 거 아무 화분에다가 옆에 더부살이 시켜놔 보세요. 엄청 잘 자라요. 아유, 여기가 난리 부릅니다 지금. 오늘은 제가 이렇게 물꽂이 해놓은 벵갈 고무나무들 이제 거의 물을 저기 뭐야 나왔어요. 뿌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심어보고 뭐 삽목일 하기에는 너무 큰 애들이긴 하지만 원래 큰 걸 가져왔습니다.
그리고 이게 이거야말로 또 후쿠시아. 후쿠시아가 참 겨울에 베란다에서도 꽃이 잘 피는데 여름에 베란다에서는 이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는 데리고 나와서 바깥 이렇게 방 그늘에 놔뒀잖아요. 꽃이 한없이 피고 꽃이 한없이 맺히는 게이 후쿠시아예요. 작은 애들 데려다 계속 키우면 이렇게 목질화가 되고 또 삽목도 잘 되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얘네들이 제일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여기. 요런 애들이 꽃을 그렇게 예쁘게 피워주다가 지금 이 장마와 아주 이 뜨거운 거에 정말 클레마티스 애들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. 제가 그리고 이거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. 갑자기 핑크 달개비인데 제가 어디 가서 식당에서 어느 사장님이 그 가게를 온통 이걸로 막 만들어서 늘어지게 키워놔서 저희가 한 꼬지만 주세요 그랬더니 물에 생수병에다가 이렇게 물 뿌리 내린 걸 하나 주더라고요. 그랬더니 저 그걸로 지금 벌써 화분 요금 말고 집에 되게 길게 키우고 색깔이 예쁜 것 하나 있거든요. 거기에서 또 이제 이 새끼 만들어서 갖고 내려왔어요. 갖고 와가지고 정말 이거 해를 잘 보면 이거는 제가 이제 데리고 나와서 여기 안에 놔서 이러는데 색깔이가 너무 예쁩니다. 그리고 이쪽 보세요. 뜨거워서 못 나가겠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주저리 떨고요. 또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또 만나길 소망합니다. 여러분, 하늘은 이렇게 예쁜 날 살인적인 더위 하늘에 속고 있습니다. 우리는. 아유, 어젯밤 같으면 빵꾸가 날것 정도로 청둥 번개가 난리가 아니었어요. 막 방송하고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날이 또 이러네요. 알 수가 없어요. 우리가 이제 동남아로 변해가는 건가 봅니다. 여러분, 오늘도 건강하시고요. 행복하시고요. 다음에 또, 예쁜 거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